다니엘 9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동방의 현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알고 찾아올 수 있었죠. 재림은 도망할 곳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시해 주셔서 메시아 통치자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시작 시점과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70주가 언제 시작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그러면 69주의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메시아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침례받으시는 침례였고 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승리의 입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이 69주의 종료 시점이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중이죠.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분히 유대적이죠. 여기는 교회와는 무관합니다. 다윗의 집안과 통치, 그것도 영원한 통치죠.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 분명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탄생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다시 말하면 왕이요 통치자이죠. 이 부분들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점이에요. 탄생은 분명히 메시아 통치자가 강림하시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탄생이 과연 종료 시점인 것인가, 거기에는 의문으로 남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침례예요.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출생하신 지 30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셨을 때는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그러나 요한이 말미암아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17절에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땅에서도 모든 사람이 공개가 되었고 하늘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그 교재도 나와 있지만은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나오시죠. 16절에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요, 이 침례 받으시는 부분들을 69주의 종료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를 종료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침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3년 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3년 반에 메시아가 끊어졌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면 남은 기간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3년 반만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전반부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는다. 마지막 후반부 3년 반만이 앞으로 남은 거예요. 그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70대 주에 대한 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7년 전체가 남아있는 거죠. 7년 전체가 남아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로운 그런 기간이 진행되다가 중간 시점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께 기름을 붓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돼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때가 아님을 아셨죠. 그래서 스스로 그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그것도 거듭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가 69주의 종료 시점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는 여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이 부분은 승리의 입성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올리브산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분을 맞으러 나갔던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구약에서는 항상 그렇죠. 메시아 통치자가 오시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초림이냐 재림이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의해서 나누어졌을 뿐이죠.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또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9절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겸손한 왕으로 먼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는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이며 강으로부터 강까지 되리라. 이것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에 이 스가랴 9장 10절에 예언된 그런 내용은 연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왕이심을 동의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전능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했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대뜸 그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랬을 텐데 알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 메시지 내용은 뭐예요? 메시아 통치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왕이시다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그 승리의 입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의 예언적 의미가 나와 있죠. 하나는 69주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메시아 통치의 오심에 대한 선언이에요. 오셨다. 그래서 이 오시는 부분들이 스가랴 9장 10절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죠. 69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탁세르세스 칙령이었습니다.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노스의 칙령. 그때는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연도와 그런 그 날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달력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을 기정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70주라고 하는 전체 부분을 봤을 때 490년이죠. 490년을 우리가 시작을 말하고 종료 지점을 말할 때에 그 사이에 오차 해당되어지는 수년에 해당되어지는 오차,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당장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예수님의 출생은 AD 1년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이냐? 헤롯이 BC 4년에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헤롯이 살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헤롯이 BC 4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헤롯이 죽은 해가 BC 4년이었느냐?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할 때에 그렇게 종료 시점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래서 69주의 시작은 BC 445년 또는 BC 446년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료 시점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그것이 AD 30년 4월 2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 보십시오. 69주가 시작점과 종료 시점 사이에 걸친 483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인가? 변수가 생기지요.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헤롯이 과연 BC 4년에 죽었느냐? 티베리오 카이사가 AD 14년에 집권했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연도와는 상관없이 첫 번째 나와 있죠. 칙령이 내려진 그 역사적 사실에서 장차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동방의 현자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죠. 예. 그래서 초림 시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였다고 한다면 재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계시들을 보여주셨어요. 매우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천년 뒤에나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전천년주의 교리가 자신에게 참된 진리의 교리로 자리 잡았느냐 하나만 보면 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에요.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생활 양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0째 주를 통해서 계략적인 내용을 전했다 그랬죠?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한 것이 마태복 24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올리브산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계시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메시아 통치자에 관련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26절 보십시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메시아가 끊어질 것은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거죠. 장차 올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AD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70제 주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에는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70제 주가 그렇게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더 일어날 사건이 없다고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때 무슨 홍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AD 70년에.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 부분도 아니라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이스라엘이죠.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땅의 상태 그것은 아주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죠. 거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은 잘 알려져 있는 그 야생 포도가 열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예,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신 기대는 참된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인데 야생 포도가 열렸어요.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민족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해버렸죠.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죠. 5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11조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었죠. 실제로 먹히는 거예요.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8절에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지금 계속 찾아봐야 될 그 부분들은 황폐함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6장 9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너무나 답답한 말씀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봤다. 그 다음 절에서.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났지만은요. 모든 것이 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13절에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적그리스도에게 먹힐 것이라고. 그때는 정말로 카니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의 축제가, 사륙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황폐함입니다. 13장, 이사야 13장. 6절 너희가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몇 구절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것이 과연 바빌론 포로에서 완전히 끝나는 사건인가 아니면 대환란 때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AD 70년이라든지 바벨론 포로라든지 여기에 가둬버리면은요 이 10절은 할 수 없이 비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받아 가져올 수가 없죠. 황폐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폐함이 얼마나 엄청난 그 부분이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24장에 1절에요.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5절에요. 4절에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리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겼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Remnant. 대환란 때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죠. 한 구절 더 보죠. 예레미야 4장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16절 너희는 민족들에게 말하라. 보라 예루살렘을 거슬러 공표하여 파수보는 자들이 먼 나라로부터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들을 지키는 자들처럼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예루살렘이 나를 거역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비통한 것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19절에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나의 혼아 이는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멸망 위에 멸망의 소리 지르니 온 땅이 황폐하게 됨이라. 대환란 때 갑자기 내 장막들이 손상되고 내 휘장들이 순식간에 손상되었도다. 내가 언제까지 그 깃발을 보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리까. 27절에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이로 인하여 땅이 애도할 것이며 위로 하늘들이 검게 될 것이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후회치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31절에 내가 여인이 진통할 때와 같은 음성을 초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들었는데 시온의 딸의 음성이 통곡하며 그녀의 손을 펴며 말하기를 이제 내게 화로다 이는 나의 혼이 살인자들로 인하여 지쳤음이라 하는도다. 자 지금까지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오. 이사야 53장 8절에서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출임이죠. 십자가죠. 장차 올 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 이 장차 올 그 통치자가 이 그 육화된 존재로서 사탄을 말합니다. 가장 메시아 통치자를 잘 모방하는 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탄 자가 나오죠. 얼마만큼 잘 모방을 했으면 모든 거의 모든 주석가들 신학자들 요한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그리스도와 동일인물로 보는 거예요. 동일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변개된 성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사야 14장에서 그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켜버렸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변개된 성서에서는 다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 탄잖아. 19장에서 말탄자나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방의 대가예요.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69주의 종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렇게 끝났다라고 보고 즉시로 70대 주로 들어가서 3년 반, 전 3년 반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사람의 근거는 무엇이냐? 근거는 여기에 그 장차 올 그 통치자라고 있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장차올 그 통치자가 존재했던 것이에요.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그래서 이미 출현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의해서 유다가 죽었을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처소로 갔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머무르는 처소가 독특한 처소가 있죠. 아바돈이라고 불리우고 아플로온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름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곳의 왕이죠.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그 영들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기 처소로 그렇게 간 것이에요. 대환란 때에 자기 처소로 갔던 그 동일한 처소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11절에서 이 멸망의 아들은 사도 중에 하나였고 사도는 반드시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되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었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도의 표적은 또 언제 출현이 되어지는 것이냐? 대환란 때 다시 출현이 되어지죠. 병들을 고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죠.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마귀가 일으키는 표적과 이적들은 다 뭐예요?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거는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은사와 이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둘 사이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능력이 뛰어났다. 아주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될 부분이지만 마지막 점검 단계는 하나 놓쳤어요. 그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는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어요. 왜? 마귀도 주니까. 그러나 열매는 절대로 가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결코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이 마귀로서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들도 일으켰지만은 성경의 결론은 모두가 다 거짓 표적이에요. 거짓 기적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실행하게 될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장차 올 그 통치자가 바로 복음서들의 예수님 후 그 공생애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침례받으시는 그 순간이 69주 종료였다. 그래서 그 69주 종료와 더불어서 바로 70째 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경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기간이 나올 때면 항상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아주 특이한 기간이라.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 계시록 11장 2절, 3절, 계시록 12장 6절, 14절, 계시록 13장 5절에 예수님의 생애는 3년 반이잖아요. 공개적인 사역은 3년 반이었다고. 그래서 70번째 주에 7년 가운데 3년 반이 이미 사복음서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3년 반이 이미 지났건 간에 아니면 7년 전체가 다 남았건 간에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요.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 중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 어느 기간이라고요? 후반부 3년 반이에요. 후반부 3년 반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하는 것처럼 침례에서 69주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옳다면 첫 번째 3년 반은 지나갔죠? 그 다음에 나타날 사건은 교회의 휴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남은 3년 반이 진행될 것이라고요. 또 두 번째로서 지금까지 표준적인 가르침인 7년 전체가 남았어요. 7년 전체가 남았을 때 7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환란에 해당되지는 그 기간 중간에 교회가 휴거되는 그 부분은 성경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문제가 제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침례 시점이 69주 종료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27절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27절에서 말하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그 통치자죠. 뭐를 한다고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확정하였는가? 궁색하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 유다 이스카리옷이 맺은 유일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선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27절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은 아니라 예.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렇다면 희생제와 예물이 금지되었는가? 다시 27절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하나는 살펴봤고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라고 언급하고 있죠. AD 70년까지 희생제와 예물은 계속 드렸어요. 그 통치자가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적인 희생제와 문자적인 예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밑에 설명해 보십시오. 두 가지 면에서 온전히 설명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이라고 부르신 것은 다니엘의 70째 주의 마지막 반이라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다니엘의 70째 주 전반 3년 반이 복음서들에서 이미 성취되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전반부 3년 반이 성취되었든 성취되지 않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위에 앉아 활 쏘는 자에게 평화롭게 그리고 술책으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3년 반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 3년 반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 만큼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다니엘의 70대 주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펼쳐지든 간에 문제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잘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가장 굵직하고 또 주제가 되어지는 결론은 하나 있다. 반드시 오시는 것이에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영적으로 비유해서 무슨 뭐 영으로 오셨다든지 그리스도인 죄인이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든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초림 때에 문자적인 모든 성취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신 것처럼 재림 때에도 재림에 관련된 모든 문자적인 예언의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적으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이 산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다니엘의 이 70주에 대한 예언을 잘 공부를 했어요.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언약신학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이 다니엘의 이 70주는 십자가에서 다 종료되었다고, 종결되었다고 잘못 오판한 것까지도 성경적 비평을 통해서 잘 알았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 내 구절로 가져와야 돼.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생활 방식이 조화를 이룬다 그래요. 그렇게 할 때만이 다니엘의 9장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 이 예언을 알고 깨달으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잘 되찾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